자,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지금도 괴멸을 시키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놈에 대한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은 껍데기뿐인 이 우파 정당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국민의힘당을 아껴주려고 하고 투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에 대한 만행이 엄청나게 지금 불거졌고 거의 팩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한동훈이가 또 한동훈이 가족이 또 이런 짓거리를 했다. 또 아니더라도 당대표로서 도덕적으로 이놈이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뭘 한마디 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여러분들을 정말 개돼지 바퀴벌레로 쓰레기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대놓고 거짓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김미전 의원이라든지 김재현 최고라든지 저리 같은 목소리를 내는가 싶었는데 뭐를 또 쳐드셨는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국민들의 우파 국민들의 민의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는 냉각기를 갖자 이런 헛소리를 갖고 지금 또 문매를 막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참 볼 때리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것들이 개를 떨든지 더 나가서는 추경호의 본질까지도 우리가 파헤쳐서 왜 저 인간이 저 짓거리를 하는지 왜 한동훈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우리가 발본 세곤해야 됩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동훈 측 친윤 추경호의 단계 자제령 제안을 했고 실패한 프로젝트 사실화 추경호 의원총회에서 당원 게시판 발언을 좀 자제해라. 네가 뭔데? 이래서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분히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 한 달 넘었어 지금. 국민들의 민의가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혈압이 올라서 지금 진지도 못 드시고 계시는데 니들은 땅 파서 월급 처먹고 땅 파서 니들 자식들 교육시키고 밥 처먹냐? 세금, 방비 이런 걸로 니네들 기득권을 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국민들의 이 분노 하나도 해소된 게 없는데 니들 마음대로 자제하라고? 뭘 자제해 이 새끼야.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사무총장 이놈은 유튜버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냉각기를 갖자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동훈 무너뜨리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이건 뭡니까? 진 겁니다. 추경호가 무릎 꿇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이 신지호의 발언과 국민의힘당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신지호라는 놈이 18억 정도가 들어갔다. 아주 맥시멈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민 세금 여러분들 돈이 52억 원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70억 원을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70억 원 들어갔다. 국가에 나라에 70억 원 썼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18억 원 이것도 신지호가 얘기한 거예요. 아주 맥시멈 다 인정해줘도 18억이야. 그거보다 안 쓰고 그만큼 썼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100% 인정해서 70억 빼기 18억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돈 국민 세금이 52억이 증발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선을 개말아먹고 지들 그 편만 만든 20명의 그 좌파 쓰레기들 있죠? 지금 국민의힘당에 기생하고 있는 20명의 기생충들. 비례대표에게 500만원씩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왜 줍니까? 이상규 의원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도 그렇지만 총선을 망쳐먹고 총선 백서를 만드는 300페이지를 만드는 그 위원들. 정말 저명한 우리 그 교수님들. 어디 나가면요. 세미나 한번 하면 몇백씩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 초빙해놓고 하루 일당 10만원씩 줬답니다. 이 국민의힘당이. 그래놓고 비례대표 이렇게 500만원씩 왜 주니? 어쨌든 여기에서도 약 16억인가 26억이 증발했어요. 토탈 한 80억 가까이가 증발한 거야. 그래서 내가 추경호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전만 해도 제가 이것도 탄핵 세력인가? 왜? 한동훈이라는 놈이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당에는 탄핵 세력들이 많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뒷방 때린 놈들이. 그쵸? 수십 명이 되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놈을 쉽게 못 치는 거다. 이놈을 내쳐버리면 이놈이 아가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혼자 안 죽는다. 그래서 나는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돈 75억 이상 한 80억 원 돈이 여러분들 국민 세금이 증발해버렸다는 거야. 국민들에게 우리 여론조사할게요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8억 그리고 뭐 다른 쪽으로 돈 쓴 거에서 한 19억도 안 들어가서 18억 5천억? 나머지 한 78억, 80억 정도가 증발해버렸어.
내가 뭐라 했어? 추경호 당신도 돈 먹었어? 돈 먹은 새끼 발본색으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지금 추경호부터 한동훈에 대한 걸 덮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당에 돌아가는 여러분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야. 그 중에 일부 요만큼 여론조사 할게요. 그리고 선관이나 국가에 신고한 돈은 70억 원 들었습니다. 기대놓고 18억 쓰고 52억이 증발했어. 26억에 또 예산에서 26억이 또 증발했고. 돈을 이 새끼들이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꽁냐꽁냐 하는 거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정당하다면 이상규 당협위원장처럼 본인이 풍선백서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내가 조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새끼는 조작에 특화가 돼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래서 200여일 만에 나왔지만 조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선백서를 만든 그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교수님들 불러다 놓고 응?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써먹을 땐 언제고 비례대표한테 500씩 싸주면서 응? 또 이 78억을 어디다 증발한지 지들끼리 다 나눠서 농공행상을 했는지 총선백서 만드는 그 위원 교수님들에게는 하루에 10만원씩 주더래요. 열흘 나왔으면 100만원 주더래요. 이런 호러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투쟁의 포인트를 똑같이 갈 수는 있지만 이런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게 되면 그걸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가발을 훌떡 벗기고 옆에 앉아있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인간이 지금 신지호라는 이 한동훈 똥구멍 주름개수 빨고 있는 놈에게 지난주에 냉각기를 갖자. 무슨 놈의 냉각기 지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지호라는 놈이 한동훈 무너뜨리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무너뜨리기야? 이게 잘못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놈이 허구한 날 독대 스토킹질하면서 이재명을 돕는 지 아가리로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기간이냐 그러지 않았어요? 중차대야지. 근데 네가 이런 거지 같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네가 해가지고 이걸 아니면 아니다 김은기다 네가 아니면은 잡으면 되잖아. 근데 한 달을 넘게 이렇게 이 지랄을 해갖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에 대한 결집을 해서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해야 될 그 파워를 갖다가 분산을 시킨 놈이 누굽니까? 한동훈과 친한 게 쓰레기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추경호 의원은 지금 엎드려 자빠졌어요. 그래서 친한 게 애들 또라이들한테 한동훈 죽이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이런 개소리나 듣고 자빠졌고.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자기 특검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1시간 동안 만나갖고 지금 비밀에 붙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을 안 하잖아. 민생을 챙기겠다고 해서 두 범죄자 새끼들이 만났으면 내가 이 두 범죄자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미친놈들이 내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민생을 챙기겠다고 당대표가 만났으면 둘이 뭔 얘기를 국민에게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뭘 했어 이 새끼야. 여기 밑에 난 점을 닦아줬어 너는 아니면 이재명은 너의 가발을 닦아줬어 둘이 한 시간 동안.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들 사법 거래를 한 거다. 한동훈이는 내 한동훈 특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겁박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 20명의 쓰레기들 좌파 쓰레기들 뺏지단 이재명을 돕겠다 그런 사법 거래를 한 거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당의 당대표라는 놈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아가리를 딱 쳐닫고 있잖아요. 반대할 거다. 찬성할 거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요. 이 뭐하는 새끼야. 간첩이야 뭐야. 간첩이지 당연히.